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 남자친구랑 같이 등장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 전에 그 인스타그램 이제 스토리로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영상 댓글에서도 그렇고 이제 커플 Q&A 할 거라서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진짜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가져온 게 제가 사실 예전에 이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브이로그에 펜션 놀러 갔을 때 그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때 너무 고주망태 상태라서 대답도 너무 이상하게 하고 그 영상 도저히 갖고 올 수 없더라고요. 그 술 취한 모습 너무 꼴보기 싫잖아요. 맞아. 그래서 오늘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만난 지 얼마나 됐나요? 오늘 기준으로 네. 823회입니다. 이제 거의 2년 차 커플이고요. 두 번째, 첫 만남 썰.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첫 만남! 첫 만남 아니, 기억나나요? 처음에 이제 제 친구가 저보고 소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날 때가 아니다. 지금 나를 성장시킬 때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인데 근데 친구가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무대 보러. 원래 그 나 이미 얘기해놨어. 그냥 몰라 약속 그 목요일날 나와. 약간 이런 식이야. 아하. 둘이 먹자 계속 이랬는데 온다는 거야. 딱 왔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우리 2차 3차까지 가가지고 완전 술 많이 마셨던 거지. 근데 첫인상은 진짜 그냥 예뻤다. 딱 그 예뻤어. 다만 화장실을 자주 간다. 저 진짜 술자리 가면 화장실 진짜 자주 가거든요. 이게 술 마시면 특히나 화장실 진짜 자주 가게 돼가지고 제가 진짜 상대방한테 되게 미안할 정도로 화장실 자주 가는 타입이긴 합니다. 이건 진짜 사실 기반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신빙성이 살짝 있는 느낌? 뭐 얘기하려면 그러면 화장실 가서 맞아. 서로 취해 있는데 그 말 까먹고 맞아. 새로운 주제 또 꺼내야 되고 굉장히 나를 힘들게 저는 이제 원래는 그랬어요. 이게 뭔가... 삼겹살 집에서 만났어. 맞아. 삼겹살 집에서 만났는데 소개팅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때가 이제 이별을 겪고 나서 더 이상은 아 남자 사귀고 싶지 않다. 연애에 대한 현타가 너무 시게 와가지고 아 이제 연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이 이제 연애 끝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였어.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 동생한테 아 나 남자 만날 생각도 없다. 막 이래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만나지 말고 그냥 자기 밥 먹을 때 그냥 부를 테니까 그냥 와라 이래가지고 아 그래 근데 뭐 사람 아는 거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뭐 알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셋이서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술 취하면은 필름이 잘 끊기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날 끝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이제 딱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아 얘가 되게 뭐라고 그럴까 순수한 느낌의 친구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을 진짜 많이 봤어. 막 되게 막 우주 얘기하고 이러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뭔가 아 이 사람 되게 엉뚱한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게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와 진짜 자기에 대한 막 확신도 있고 뭔가 확고한 그런 뭔가 세계관이 있다 막 이런 느낌이 되게 막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호감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날 필름이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에 이제 태경이한테 또 연락이 왔었는데 근데 제가 선 긋는 듯이 막 대했어. 그렇다 선을 확실히 긋는 여자친구들 안심이 돼요. 맞아. 나 근데 진짜 사실은 나 되게 철병이야 진짜. 그니까 나도 철병 남인데 난 누군가 카톡 하잖아. 너 어디야 지금 딱 만나 빠시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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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했었는데 필름이 끊겨가지고 그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다음에 이제 태경이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되게 이제 저한테는 사실 생소한 거예요. 막 초면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되게 나한테 되게 친근하게 막 얘기를 하니까 아 우리가 그때 되게 친하게 얘기를 했었나 보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경이한테 듣고 보니까 되게 막 그날 밤에 생각보다 많은 일이 있었다. 필름 끊겼는데 제 손을 이렇게 살며시 잡더라고. 내가 잡았어? 어. 야 그거 진짜 근데 뻥 같아. 아니 진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나 꼬심 당하고 있다. 연애에 대해서 나보다 한 술 위다. 나는 끌려가겠다. 미치겠다. 딱 이 정도였는데 다음날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태경이가 막 카톡으로 막 그랬었어. 뭐라고 그랬었지? 막 누나랑 더 알아가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나? 그랬는데 내가
아 나는 근데 사실 난 지금 남자 사귈 생각도 없고 막 이렇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거 같아요. 어? 제가 응. 그렇게 하고서 응. 저는 단념했어요. 응. 아 이 사람이랑은 안 되겠다. 응. 왜냐면 저도 눈치가 있거든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이 딱히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저도 체념한 상태로 그 지냈는데 갑자기 저한테 초밥을 먹으러 가세요. 저는 그때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한테 미안해서 사주는가 보다. 나한테 그래도 밥이라도 대접해 주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그냥 초밥 먹고 드라이브하고 집에 잘 들어왔어요. 누나 차 타고. 근데 이제 친구의 졸업잔치로 가야 되는데 인사동으로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가기 싫고 물어봤어요. 혹시 졸업전시회 인사동인데 같이 갈래요? 물어봤는데 가겠대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구냐? 썸타는 사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냥 아는 누나다. 근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야 너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내가 거길 왜 가? 약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제가 춘천 사람이잖아요. 이제 제 남자친구도 춘천 사람이니까 저희가 이제 좀 같이 서울을 간다 이러면 진짜 데이트의 개념이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남자친구랑 서울 갈 일 별로 없죠. 사실 진짜 저는 되게 지금 남자친구 잠깐만요. 지금 남자친구?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네. 어제 남자친구도 따로 있는 건가? 아니 이거 취소로 할게요. 내일 남자친구도 있어? 야 나 머리가 맥주장이 됐다고 지금. 아 뭔 얘기 하려고 했지? 지금 남자친구. 지금 남자친구랑 뭔 얘기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다고. 그럼 내일 남자친구랑 얘기할 게 생각나. 안 돼 그런 거 말고. 아 좀 대박 까먹었네. 아, 이상형? 그래. 이 친구랑 썸 탈 때 전 솔직히 진짜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막 심장 쿵닥쿵닥하고 막 되게 설레는 썸 타는 적이 있었다. 그거는 남자친구 없을 때. 제가 나중에 혼자서 영상으로 만들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상형. 이상형. 나 먼저 보내? 그래. 나의 이상형은 고양이상. 아하. 근데 혜민이가 때마침 또 나 고양이상이야? 이 그런 거? 강아지와 고양이가 반반 섞여 있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뜻 아니야? 키메라예요. 아 반반 고양이상을 좋아한다? 약간 눈매가 뭔가 날카롭고 좀 이렇게 싸가지 없을 듯 하면서 그렇게 생긴 사람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바뀌었어? 뭐로 바뀌었어? 지금은 그냥 대화를 했을 때 대화가 되는 사람. 그 이상형이야? 아, 외적인 이상형을 떠나서 그냥 그런 사람. 아하 대화가 잘 되는 사람? 아 근데 그거는 맞지. 근데 나도 좀 비슷해. 까칠할 것 같고 얼굴은 나쁜 남자인데 성격은 나쁜 남자면 안 돼. 그치. 성격은 마냥 친절한데 얼굴이나 까칠한 느낌 그런 거를 좋아했었다. 그것도 너 까칠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사답게 행동할 건데 그 까칠한 인상 자체가 사실 좀 매력 포인트라고 봐. 맞아. 첫인상, 현인상. 아 그래 바뀐 게 있는지 처음엔 어떻게 생각했고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냐. 처음에는 집안에서 사고뭉치 딸? 나 지금은 사고뭉치 딸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이제 술버릇 같은 그 사고를 저한테 그냥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막 이렇게 이런 사고를 몇 번 쳤었다.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사고뭉친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만나고 보니까 집에서 딱히 사고 치는 것도 없고 딱 진짜 장녀. 아, 나 K장녀. K장녀. 약간 진짜 또 언니의 역할도 잘하고요. 장녀의 역할도 굉장히 잘해요. 가수에 조개조개 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굉장히 성격 자체가 밝고 쾌활해가지고 서로 진짜 서스럼 없이 장난칠 수도 있고 좋습니다. 방송이어서 그런 거 아니고 좋으니까 만나자. 제가 진짜 근데 예전에 그 술 먹고 사고 친 거는 진짜 막 20대 초반 때 제가 술을 예전에 진짜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때 막 그랬던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거조차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첫인상 되게 호감이었어요. 호감? 왜? 제가 사실 진짜 관상을 살짝 보는 타입이어가지고 눈빛을 살짝 보거든요. 이런 말 하기 좀 민망하지만 진짜 태경이 눈이 그때 되게 초롱초롱했어. 그래가지고 이 녀석 심지어 모자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한 게 보인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현인상은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직도 눈빛이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되게 저한테 좋은 에너지로 다가오는 느낌? 자 다음 MBTI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TJ, ENTJ입니다. 저랑 하나밖에 차이 안 나요. 저는 ENFJ거든요. 이제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요. 상대방 MBTI 만났을 때 장점?
단점. 장단점? 일단은 엠프제 같은 경우는 이 배려심이 있어. 약간 진짜 이거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랄까. 엄청난 칭찬이다. 정말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런 느낌을 받는데 단점? 엠프제의 단점 같은 경우는 이게 저랑 하나 다르잖아요. 저는 T고 F고. 그래 맞아. 네, 대화함에 있어서 감정과 이성이 그 차지하는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의 차이라 할까? 이것도 사실 단점도 아니야. 그래 맞아. 내가 느끼기에 그런 거지. 엔트제의 장점. 일을 진짜 잘하고 뭐든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게 사실 저랑은 뭐 일하는 사이는 아니니까 그거를 그렇게 막 느끼기가 막 엄청 많은 경우로 느끼는 건 아닌데 근데도 그냥 모든 행동하는 거에서 그런 게 되게 느껴지는 그게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나는 솔직히 요즘 단점은 잘 모르겠긴 한데 꼭 말해야 돼. 그냥 딱 말할 수 있어. 자신 있게. 공감 능력 부족. 그 솔직히 맞아. 인정하는 거죠. 진짜. 그치? 다음 자주 싸우는 편이신가요? 저희 한 10번 정도 싸웠나요 여태까지? 맞아. 저희는 자주 싸우는 편이 아닙니다. 맞아. 진짜로 손에 꼽을 정도로 싸우는 편이고 그렇다면 잘 안 다투는 것 같은데 비법이 있나요? 잘 안 다투는 비법이 있다. 네. 이제 비법을 제가 전수드리자면요. 말 잘 듣고요. 많이 웃겨주세요. 말 잘 들으면 정말 반이라도 갑니다. 그건 진짜 네.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아요. 정말 저희의 사이가 자꾸 금이 가고 어긋난다는 거는 징조가 안 좋아요. 징조가 안 좋아요? 탑 같은 데 자꾸 금이 가면은 언젠간 무너지겠죠. 아, 그가 애초에 금 만들 일을 만들지 차단하는 않는다. 것이 연상이잖아요. 그래서 애교도 많이 맞아요. 애교 진짜 많이 부르고 꼭 자기가 잘못했을 때만 누나라고. 근데 하여튼 너무 어릴 때 만난 게 아니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성숙해가지고 만난 거라서 사실 그렇게 또 화날 일이 크게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다음 질문. 뭐 때문에 싸우시나요? 저희는 솔직히 근데 싸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 왜 때문에 싸웠는지 조금 잘 기억은 안 나긴 하는데 근데 저희 대표적인 싸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랑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는데 이게 등급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고 실버라고 놀려가지고 제가 또 은근 자존심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진지하게 화났어요. 저 밥 먹다가 갑자기 표정 보고 굳어버렸어요. 진짜 평소에 그렇게 막 극대노하지 않는데 그때는 진짜로 못 참을 정도로 화가 난 그런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아 이것도 다 나왔던 거야. 화해할 때 어떻게 푸는 편인가요? 화해할 때 보통 제가 누나라고 부르죠. 본능적으로 누나가 나오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는 어떻게 푸는 편이지? 근데 일단 사과할 때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사과를 오랫동안 미루다 보면 더 사과하기 힘든 그거 알지? 혜민아? 혜민이 화해할 때 이제 조금 기분 풀리면 내가 뭐 때문에 화났는지 한번 맞춰봐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 거기서 진짜 긴장되는 거 아시죠?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뭔가 그치. 진짜 운 좋게 맞출 때도 많거든요. 근데 뭔가 틀리면은 이제 괜히 또 불안한 거 아시죠? 그치. 이거 이게 아닌가? 이러면서 본질을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사과한 것도 의미가 없어져. 너무 웃겨. 다음 성격이나 가치관이 맞으시는 편인가요? 저는 성격은 정말 잘 맞는다 생각해요. 거침없이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몇 안 되거든요 지구에.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니까 성격은 잘 맞다 생각하고 가치관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르지만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맞아. 근데 성격이 너무 같으면은 또 그것도 그렇게 매력을 느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르니까 그것도 또 서로한테 매력적인 것 같기도 하고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진짜 2N년 이상 이렇게 따로 살다가 남으로 살다가 만난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맞추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이해해주는?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영상은 데이트 때마다 찍는 건지 솔직히 제가 이제 데이트 브이로그를 전에는 좀 종종 많이 찍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조금 덜 찍고 있긴 해요. 요새는 좀 약간 패션 관련 컨텐츠를 좀 많이 찍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앞으로도 틈틈이 찍을 예정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아 좋아요. 아하 여기 또 나 있다. 남자친구분은 영상 찍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신가요? 사실 지금 매우 긴장되고 있지만 거부감은 없습니다. 네, 이런 것도 제가 언제 경험해보고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진짜 궁금했던 건데 유튜버 여자친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랑 많이 헤어졌어. 근데 또 그 여자친구도 유튜버야. 이게 유튜버랑 사귀게 될 계기가 생긴 거야. 그랬을 때 사귀세요? 아 진짜 이건 편하게 대답해도 돼. 내 인생에
마지막 여자친구는 혜민인 거야. 아싸, 좋았다. 자, 다음. 결혼 생각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저도요. 몇 살쯤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저 내일이요. 안 돼요, 내일. 제가 올해 이제 저도 30살이 됐는데 한 향후 2, 3년 안에는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치. 그렇기 위해서 저도 준비 중이고. 네. 저는 사실 근데 원래는 아예 그 결혼 문화가 나랑은 진짜 먼 나라 얘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게 또 만나서 너무 너무 좋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결혼 생각이 점점 드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해서 좋습니다. 이제 오늘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Q&A 맞춰봤어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기복. 비법. 잘못을 하지 않는다? 비법, 그래.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치. 상대방한테 거슬릴 행동 굳이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 하지 않는다. 근데 상대방이 너무 예민하면 어떡해? 너무 예민하면? 막 그냥 진짜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싫대. 숨 쉬는 것조차 싫어? 어. 내가 있잖아.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나도 이 회사 생활 하면서 싫어하는 인간의 부류가 있어. 근데 그런 인간의 부류는 밥 먹는 것조차 꼴보기가 싫어. 그럼 헤어져야 되는 거야. 정답! 정답! 헤어져야 된다.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헤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